굿모닝 비트코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미디어의 장채린입니다. 2019년 3월 9일 토요일 암호화폐 시황 저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360을 통해 살펴보시면 시장 전체적으로 혼조세입니다. 자세한 수치 코인마켓캡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암호화폐 시장의 시가총액은 1,338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은 51.7%입니다. 7거래일 차트 보시면 비트코인은 강보합세가 지속되며 3,900선을 회복한 분위기지만 추가 상승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모습입니다. 4,000선 시험을 위한 모멘텀을 찾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분위기인데요. 거래량은 100억 달러 수준으로 비교적 강력한 편입니다. 비트코인 3,937억 달러로 전일 대비 0.43% 올랐습니다. 이더리움은 0.50% 내린 137.85달러에 거래됐고요. 리플이 0.99%, 라이트코인이 1.14%, 이오스 0.99%, 비트코인 캐시가 1.26%, 테더 0.26%, 바이낸스 코인이 8.53% 하락했는데요. 특히 바이낸스 코인은 최근 급등하면서 시가총액 순위 7위에 올라선 모습 보여줬지만 쉬어가면서 8% 이상 후퇴하는 모습입니다. 탑10 코인 중 가장 큰 낙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암호화폐 시장 대부분 혼조세, 하지만 약간의 하락세, 그리고 변동폭 자체는 크지 않은 편입니다. 34위에 있는 아이콘 코인, 최근 삼성 갤럭시 S10과의 제휴 사실이 확인되면서 엔 아이콘과 또한 엔진 코인이 급등하는 모습 연출해주고 있지만 우리 암호화폐 시장 오늘 보합권의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정된 거래소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 디지, 파이넥스, 엘뱅크, OKX 각각 1, 2, 3, 4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업비트는 27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시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빗선을 좀 둘러보시면 국제시세와 마찬가지로 혼조세, 하지만 하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1.02% 상승한 44,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나머지 화폐들은 약 보합권의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업비트도 둘러보시면 마찬가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각각 1.07%, 0.17% 상승. 나머지 코인들은 약보합권의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코인으로 이오스와 바이낸스 코인, 그리고 라이트코인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라이트코인에 대한 분석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이니스트는 지난 5주간 강세장을 이끈 코인으로 라이트코인을 꼽았는데요. 지난주 이후 라이트코인은 28%나 급등했습니다. 라이트코인의 가격도 지난해 10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일부에서는 단기적으로 라이트코인의 목표가를 70달러까지 예상한 곳도 있을 정도입니다. 보시면 라이트코인의 최근 3개월간 움직임을 보여주는 표인데요. 라이트코인의 이 같은 강세장의 시작은 2월 8일로 거슬러 갑니다.
당시 36시간 동안 라이트코인의 가격은 33달러에서 43달러로 무려 10달러나 올랐는데요. 같은 기간 거래량은 거의 3배로 늘어났습니다. 2월 중순에도 한 차례 급등하며 50달러대로 진입한 뒤 45달러로 반락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5일 다시 한번 급등하며 57달러로 올라섰다가 거래량은 이 기간 2배로 늘었습니다. 차트상으로 라이트코인은 58달러를 상회한 뒤 반락하면서 조정세를 보이는 분위기입니다. 우선 58달러를 전후한 차익 매물의 압박을 받았고 추가 상승을 위한 모멘텀을 추스리는 분위기입니다. 차트 분석가들은 우선 라이트코인이 57.51달러를 다시 회복할 경우 58달러 진입을 재시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저널리즘 네트워크인 CBR이 공식 런칭했습니다. 지난해 ICO를 진행하고 투자금 환불을 진행한다고 알린 지 5개월 만인데요.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반 저널리즘 플랫폼인 CBR이 3월 공식 런칭했습니다. CBR은 대한 저널리즘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독립 저널리즘 플랫폼입니다. CBR은 생태계 안에서 CBL 토큰을 이용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저널리즘의 신뢰도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부터 유저들은 CBR 멤버십을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멤버십에는 CBR 생태계에서 투표권으로 사용되는 CBL 토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BR은 3,400만 CBR 토큰이 개당 0.2%의 판매될 예정이라면서 판매된 토큰은 0.94달러에 도달할 때까지 상승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 CBR 플랫폼은 수익금 전액을 비영리단체인 CBR 파운데이션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 수익금은 전 세계의 윤리적 저널리즘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CBR 플랫폼 유저들은 CBR 파운데이션이 받는 기부금과 동등한 수의 CBL 토큰을 받게 됩니다. CBR 플랫폼은 등록된 버전과 발행 버전 두 가지를 제공하는데요. 등록 버전은 뉴스룸을 CBR 뉴스룸에 등록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발행 버전은 CBR 뉴스룸이 등록된 발행물을 검수해 블록체인에 올릴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까지 100개의 뉴스룸이 CBR 플랫폼에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월 CBR은 ICO를 진행했으나 목표 금액에 도달하지 못하고 투자금 환불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CBR은 이번 토큰 판매가 새롭게 개발된 토큰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8월 CBR은 AP통신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국제뉴스를 비롯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페이스북이 블록체인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혀드린 바 있는데요. 자체 암호화폐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가운데 페이스북이 블록체인 분야 인재 확보에 박차를 가한다는 소식 또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페이스북 웹사이트에는 현재 블록체인 분야 20개의 일자리 채용 공고가 났습니다. 구인 대상은 블록체인 관련 테크놀로지 커뮤니케이션 디렉터, 위협 조사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제품 매니저, 제품 디자이너, 브랜드 전략 및 마케팅 매니저, 엔지니어 등 다양한데요. 글로벌 보안 전략 파트너라는 다소 생소한 타이틀의 채용 공고도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채용 정보가 페이스북이 앞으로 선보일 블록체인 제품과 관련해 많은 것을 알려주지는 않지만 비밀로 해왔던 MMO와 목표에 대한 힌트는 제시해준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은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현재 갖고 있지 않는 것들, 말하자면 헬스케어, 금융서비스 또는 새로운 정보 비축 내지 공유 방법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업계와 언론들은 페이스북이 이미 오래전부터 암호화폐 분야에 상당한 관심을 쏟아왔다고 지적하는데요. 뉴욕타임즈는 최근 페이스북이 독자적으로 토큰을 개발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 자체 미디어 플랫폼에서 사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이미 50명의 엔지니어들이 토큰 개발 작업을 진행 중이며 페이스북 암호화폐는 금년 상반기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CCN의 보도입니다. 앞으로 3년 뒤에 우리가 스타벅스에서 만약에 현금을 쓴다면 비웃음을 사게 될 것이라는 소식인데요. 이 말은 억만장자 벤처 투자가이며 비트코인 지지자로 유명한 팀 드레이퍼가 말한 소식입니다. 3년 뒤에는 스타벅스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커피를 사는 것이 당연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드레이퍼는 이날 MBC 방송에 출연해 암호화폐가 조만간 미 달러화를 대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당신이 스타벅스에 커피를 사러 가서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가 아닌 달러로 지불하려고 한다면 사람들이 비웃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할머니가 잔돈을 모아내는 것처럼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예상에 대해 CCN은 드레이퍼가 언급한 3년 후, 즉 2022년은 비트코인 가격이 25만 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예상한 시점이기도 하다고 전했습니다. 드레이퍼는 암호화폐 시장의 장기적인 침체 속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한 과감한 낙관론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이 과거 인터넷보다 더 혁신적일 것이라며 이들 기술은 금융을 개혁하고 정부를 포함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다음은 옵션 거래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91% 오른 3,900달러에 거래되고 있고요. CME 거래소 지수 0.52% 상승한 3,890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시 코인360 페이지로 돌아왔습니다. 이 시각 현재 암호화폐 시장 붉은빛 그리고 초록빛이 등락이 반복하는 보합권의 혼조세 흐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블록미디어의 장채린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인사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